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 반가 반가. 아, 단서 클릭이 잘 안 되는 데가 있대요? 그래요. 평가 좀 애매하네. 평가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만. 이게 맞아, 고철 찾던 중이었지? 맞아 맞아, 고철을 찾기 위해서 그 망치, 맞아, 클립 망치, 클립 망치, 나무 망치, 그런 거 찾던 중이지 이게. 오케이. 아, 근데 제가 신작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니긴 해요. 예. 주로 이제 신작 게임이 안 할 요소들이 있어서 안 하는 거긴 한데, 신작이라고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할 법한 거. 아니, 남들 다 하는데 굳이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원래 이제 대세를 따라가고 인기에 편승하고 나를 좀 유입시키고 띄우고 그러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하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던 대로 남들 다 하고 있는 거는 하기 싫어서. 그래서 사실 신작, 구작, 구별은 아니고 그냥 방금 말했던 대로 남들이 하고 있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제목은 패심2입니다. 예, 패심.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할 뿐이지 그렇게 뭔가 기대를 시킬 만한 게임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좀 그런 뭔가 트리플 A 게임, 뭐 대작, 그런 느낌으로 지금 표현이 된 것 같은데, 뭔가 기대할 법한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사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디 뭐 대형 창고 없나? 나무 망치 또는 클립 망치, 그런 게 필요한데 어디 없을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그나저나 걱정이네. 오늘은 아까 말했던 대로 신사 게임을 약간 그 판치라라고 하죠. 일본어로 이제 팬티 슬쩍 보여주는 막 그런 서비스 씬 일종의 그런 게 좀 많은 게임을 이따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에 그 좀 뭐랄까 진짜 제대로 된 의미의, 다른 의미의 신사가 아닌 제대로 된 의미의 신사가 많은 그런 방이라서 다들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걱정이네. 쉽고요.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팬티 가지고, 예. 팬티는 뭐 우리 어렸을 때 보던 전체 용가 애니메이션, 뭐 마법소녀물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심지어 마법소녀물에서는 막 변신신 때 이제 다 헐벗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스리슬쩍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19까진 아니에요. 하락처럼 다회차 가능한 대협 입시전은 방송 계획 없나요? 대협 입시전은 제가 찾아는 봤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추천받아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선검 기업전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협 입시전은 아마 제가 들어본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 찾아는 봤을 건데 기억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뭐라 못하겠네요, 말을. 일단 아직은 예정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무협을 주로 하는 편이긴 하니까 아마 쭉 이것저것 하다보면 순차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한 판 한 판이 생각보다 짧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또 마음에 드는데? 약간 그 폼의 2, 3 그런 느낌으로 다회차 하면서 짧게 짧게 하고 막 그러면 딱 좋거든요? 어떨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너무 사심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은 곤란합니다. 오늘 패심을 할 건데 그렇게 사심을. 아니 근데 진짜 망치 어디 찾냐 이거. 망치를 찾을 만한 데가 전혀 안 보이네. 망치, 망치. 포사 같은 게임 좋죠. 예, 포사 같은 게임 딱 좋지.
보사 뭐 참소. 아, 내가 그 흔한 나무 망치를 하나 안 챙겨가지고 이렇게 망치를 찾는데 고생을 하고 있다니 참 슬프구만. 그냥 일반 좀비 모드였으면은 차 타고 그냥 막 다니는데, 이건 특종 모드라서 차를 한번 끌어버리면은 특수 좀비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뭐 차든 창고든 뭐 흔히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일단 어디 좀 나가다 그럴싸한 데를 보면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방금 말했던 대로 특종 모드라서 차 끌고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잠깐만. 근데 맨홀 공사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이 근처에도 하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 여기 어디 비스무리한 게 있었는데? 여기 혹시 있지 않을까? 예전에 그 차량 레벨 올릴 때 그때 부셨던 차인데, 아 렌치는 있다. 아 이 안에도 없고 아 이거 좀 그럴싸했는데. 공구 상자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손전등이죠. 손전등은 필요 없지. 손전등 아 여기 있을 법했는데 근데 아직 모른다. 아 좌석이 없어. 이 좌석이 없으면 안에 있는 그 창고 조사를 못하나요? 그러네. 이럴 땐 이제 좌석을 다시 달아야 되나? 차를 보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리가 없으면은 이게 또 안에 있는 뭐라죠? 그 앞에 그거? 갑자기 용어를 까먹었네? 거기를 못 여네? 탈 수가 없어서 그냥 대충 몸 디밀고 보지. 대충 그냥 아니요 보네트 말고 그 있잖아요. 예, 글로브 박스. 근데 그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 부르는 이상한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 뭐라 하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차이는 없겠죠? 비 온다. 이런 차이는 있을 리가 없고. 아 다시방 맞아. 맞아 다시방.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르는 방식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다. 뭐 옛날 말은 안 쓰는 게 좋지. 다시방. 어쨌든 비가 와가지고 이제 물이 부족할 일은 없겠네. 아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방금 말했던 대로 조금 나이 있으신 그러신 분들이 쓰시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데 없나? 아 여기는 의료 세트네. 나무 망치, 클럽 망치. 병원인가 보구나 여기. 아 아닌데? 뭐야 잠깐만 설마 병원. 어디 보자. 아 여기가 병원이죠. 오케이. 여긴 뭐 미니 병원인가? 여기 뭐지? 창고가 어디 있을까? 병원에 어딘가에 창고가 있겠죠? 근데 병원 창고엔 있어봤자 약품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클럽 망치 찾습니다. 클럽 망치 나와주세요. 클럽 망치 없어. 아 정식 단어를 배워서 참 다행이라고? 그래요? 확실히 그런 말들을 이제 거의 안 쓰긴 하죠. 아직도 군대 가면은 뭐 나라시 막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 요즘은 또 어떨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또 시대가 다 지났으니까 그런 말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저 때만 해도 군대에서 그런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주로 이제 부상한 분들. 그런 분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처음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예. 나라시 막 그런 말들이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군대에서는 그런 생소한? 그런 아직도 쓰이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아마 요즘은 군대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세멘, 세멘, 깔깔이, 브로꾸. 나라시가 뭐냐고요? 나라시는 평탄화를 말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 땅이 막 울퉁불퉁하고 뭐 훈련장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럴 때 나라시 작업한다. 그러면 이제 삽으로 까고 뭐돌 같은 거 치우고 잘 메꾸고 평탄화 작업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예, 평평하게 땅 까가지고 이쁘게 만드는 거. 그건 이제 군대에서는 나라시라고 하더라고요. 야리끼리? 여기는 아무리 봐도 망치가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조심. 그냥 쓰는 건가요? 일본어예요, 일본어. 일어나서 아름다운 우리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계속 군 시절 때 옛날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군대가 좀 어떻게 보면은 폐쇄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이제 써 내려온 그런 거라서 원래는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아 건축업에선 나라시가 이제 기능공 작업을 위해서 대모도가 자재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를 말한다. 군대 쓰는 거랑은 완전히 그냥 다르게 쓰네요. 해병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부대마다 좀안 쓰는 데도 있긴 했겠지만 저희 부대나 저희 부대 주변에선 다 썼었어요. 아 아세이, 아 아세이, 아세이. 올말입니다. 지렌상.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렌상 데스.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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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이런 아랫집은 창고를 안 찾아봤으니까. 이런 데 어딘가에? 아,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 거야? 왜? 어째서? 와이 클럽망치 찾습니다. 클럽망치 우산 건전지 에잉 아니 가정집에 공구함에 이제 망치 렌치 펜치 그런 거는 다 있지 않나? 우리 집만 해도 다 있는데 그런 거뭐 몽키 스패너 렌치 막 그런 거는 다 이제 가정집이라고 하더라도 어이 깜짝이야. 창고에 있어야 하거늘. 여기 좀 많은데? 아, 뒤져보고 싶은데. 가자, 그냥. 의천누르기 외전 3D처럼 포사 3D가 나오면 어떨까요? 그럼 뭐 좋기야 하죠. 누군가 진짜 그런 툴로, 그런 약간, 그게 무슨 툴인진 모르겠는데, 약간 그 3D RPG 메이커 툴, 그런 느낌이거든요? 보니까? 그런 걸로다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쯔꾸루도 괜찮고, 근데 쯔꾸루로 만들면은 너무, 그냥, 옛 느낌 그대로일 것 같고, 그 의천 3D 같은, 그런 느낌 툴로다가, 누군가가 좀, 어디 능력자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벤트를 자유자재로 넣고 빼고 바꾸고 그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데서 가끔 뒤져봐야겠다. 렌치. 근데 차 트렁크에 망치를 아니 클럽 망치 나무 망치를 갖고 있는 차는 별로 없겠지? 휴지, 비닐봉투. 어쨌든 그렇게라도 나와주면 근데 감지덕지하죠 당연히. 당연히 땡큐죠. 안 나와서 문제지? 클럽 망치, 클럽 망치 잠겼고 야구방망이 이런 차이 있을 법한데 또 잠겼고 열고 없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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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있는 게 없네 양배추나 씹어야겠다. 그나저나 아까 말한 그 동급생2 리메이크 그거는 뭐 PV라든가 뭐 스샷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나요? 아까 말했던 대로 캐릭터 디자인이 궁금하네요 저는. 리메이크로다가 어떻게 이쁘게 잘 뽑았을지. 동급생1 리메이크가 나름 잘 됐나봐요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2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약간 이거는 이제 신사 쪽의 이야기인데 그쪽 애니메이션에 그러니까 약간 음지 애니메이션 어? 그쪽에 보면은 최근에 동급생 애니메이션이 쭉 나오고 있어요. 리메이크에 맞춰가지고 그 그림체로다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 먹히나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뭐 판매량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뭐 잘 되고 있나 봐요. 어디 보자. 유튜브 링크. 뭔가 동급생2가 히로인들이 다 개성적이고 이쁘고 막 그랬다고 기억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뭔가 수수한 느낌이네. 82퍼 파워 친구요? 저런. 아, 1은 다 되는데 2가 안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1인가 보다. 어, 이거 잘 자라고 있다. 야, 이제 수확할 수 있나? 자, 씨앗 채취 가능한 양배추. 이거는 이제 다 자랐어요? 그리고 감자는 아직 덜 자랐는데 벌써부터 또 벌레 먹었네. 아, 이런. 왜 자꾸 이렇게 벌레가 먹지? 벌레 먹은 농작물이 몇 개인지 잠깐 파악을 합시다. 이 두 개가 벌레 먹었고 안 됩니다. 농약은 안 됩니다. 우리 농작물은 농약 없는 건강한 그런 유기농 아주 맛있고 건강한 그런 농작물이기 때문에 농약을 칠 수 없습니다. 아, 2는 가치 공략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건 원인가 보구나. 그 동시 공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드하고 막 그랬던 거는 이제 동급생 원인가 봐요. 오케이, 벌레 먹은 거는 아까 그 두 개네. 감자였죠. 감자 두 개가 벌레 먹었고 자, 일단 이 존보이들을 엔딩까지 마무리하기 전에 다 할 만한 건 다 했고요. 뭐 거점 잡기, 하늘다리 건설, 뭐 농사하기, 뭐 자급자족 모든 걸 다 했어요. 발전기도 세팅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남은 게 엔딩과 농작물 수확이었는데 이제 농작물 수확까지 마쳤습니다. 농작물 수확도 해봤고 이 게임에서 할 거 안 할 거를 이제 엔딩 제외하고는 다 봤어요. 이러면
멍차 올랐다. 따단딴. 자, 수확한 양배추는 냉동 박스에다가 넣어둡니다. 신선한 양배추 쭉 넣어서 얼리고 됐어. 하나는 내가 먹어야 되니까 꺼내고. 그리고 수확하면서 나온 양배추 씨앗, 요건 이제 다시 땅을 까고 심어야죠. 딱 비도 와가지고 농사하기 딱 좋은 때네. 근데 내가 삽을 어디다 놨더라? 삽? 삽을 어디다 떨궈놓은 것 같은데. 삽을 이거 농사 작업하고 나서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스 양배추. 자 일단은 땅 파기부터. 다시 땅 까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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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죽은 거, 아니 죽었다기보단 벌레 먹은 거 없애. 없애고 다시 두 자리 세팅하고, 자 이 자리들에 이제 다시 양배추를 심겠습니다. 여기도 심고 여기도 심고 여기 아니 아 여긴 했구나. 여기 심고 여기 여기 됐어. 오케이 다음 농사까지 세팅 완료.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보자. 나머지 씨앗은 그냥 땅에다 버려둡니다. 다행히도 땅에다 그냥 막 버려놔도 뭔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버려놨다가 나중에 뭐 또 심으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슬슬 이것도 수리할 때가 돼가고 있네. 수리 한번 하고 오케이 됐고 이제 삽을 내려놓고. 아 농사를 안 지어봤음이 분명하다고. 뭐 같은 땅에 계속 농사 짓는 거라든가 뭐 씨앗 그냥 막 풀밭에 버려두는 거라든가 뭐 여러가지 약간 게임적 허용입니다. 게임적 허용. 예전에 그런 게임 있었죠? 그 천수의 사쿠나 히메였나요? 그게 이제 실제 농사 짓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게임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어느 사이트였더라? 뭐 어디 농사 방법이 등록돼 있는 뭐 농사협회인가? 어디 사이트가 마비됐었다고. 그 게임이 발매되고 나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찾아보고 막 게임하고 그러니까 예, 농림수산부였나? 뭐 어디 그런데 이제 농사법 보려고 사이트가 마비됐었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시체들이 풍화 많이 됐네요. 예, 시체들이 풍화 많이 돼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결국엔 아직까지 망치를 찾지 못했는데 내 망치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아, 용어가 나오는데 못 알아듣는다? 자, 이제 이 존보이드에서 해볼 거 안 해볼 거 진짜 싹 다 해봤거든요. 뭐 이사, 뭐 루이빌 자리 잡기, 뭐 모든 아이템 다 쓸만한 거 다 털고 그냥 모든 자급자족 시스템이 다 갖춰졌는데 지금 큰 망치를 못 찾아가지고 엔딩을 못 보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내 망치 어딨어? 대체 왜? 왜 망치 따위가 없는 걸까요? 이 쓰레기통, 이것도 아마 고철 나오겠지?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거라도 부셔야겠어요. 고철을 위해서. 여기 가만 보니까 은근히 고철 나올 게 많네. 다 때려 부셔가지고 고철 뽑아야겠다. 빰빰 빠바밤 빠바밤 빰빰. 그러게요. 플라스틱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부셔봐야 알아서. 됐고 고기 용접을 하기 전에는 다 빼야 돼요. 이런 것들 다 빼야 부술 수 있습니다. 됐고 근데 이 자체 창고는 없나? 그냥 창고가 있을 법도 한 그런 건물인데 창고 이런데 이런데. 근데 또 약품이야. 아까 거기구나. 아까 그 아래 건물의 창고구나 여기가. 여기 좀 그럴싸했는데. 굉장히 그럴싸했는데 다 의약품이네.
여기에 빗자루, 대걸레, 에잉. 그래도 약간 수작업으로다가 다 부셔서 고철을 뽑을 만한 그런 것들은 꽤 있네요. 세탁기에다가 이런 거 다 부수면은 아마 고철이 좀 몇 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는 거는 힘든데. 힘든데 말이죠. 아, 올해 새해 개발 소식을 갖고 온대요? 그래요? 오케이. 뭐야, 그러네. 오늘 10시 알림이가 하나도 없었네. 10시가 넘었는데. 자, 용접을 충전해서 저기 가서 저것들 다 부수면 아마 고철이 최소 한 10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칼을 또 만들고 그러면 한동안 또 이제 무기를 어떻게든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확을 해봤으니까 그냥 이제 엔딩까지 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그냥 이제 엔딩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거 내일쯤에 엔딩 볼 수 있겠다. 아마 존보이드 이 4종 모드 프로젝트는 내일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할 만한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내일 엔딩을 보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세이브하고 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끝내러 갑시다. 존보이드를 마무리하러. 어디 보자. 일단 끌 거 끄고 어디 보자. 챙길 거 용접 세트. 용접 세트 챙기고 가스 충전하고 그다음 마스크. 마스크가 내가 들고 있나? 용접용 마스크. 아, 있네. 오케이. 들고 있고 충전했고 생겼고 오케이. 출발. 근데 아, 졸린 상태로 껐구나. 잠 좀 자고. 자, 먹을 건 있나? 먹을 거 먹을 거. 양배추, 오케이. 양배추는 필수지.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수리, 수리, 수리는 안 해도 되고 오케이. 수리, 수리, 마수리. 됐어. 18시. 18시는 자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또 나가기도 애매한. 참으로 모든 게 애매한 그런 시간인데.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참고로 어제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자, 농작물 수확을 대량으로 해서 지금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양배추가 39개, 5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얼기 전이고 는지 얼마 안 돼서 얼기 전 상태. 이렇게 한동안은 먹을 그 농작물이 남아 돌아요. 이 게임은 결국에는 이제 파밍을 안 할 거면은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중요한데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아지트 만들었지, 빗물 바지통에서 빗물 받아서 물 주고 있지, 옥상에 이제 빗물 받아가지고 그거 정수해서 집 안에서 물 써서 뭐 씻고 먹고 그러고 있지. 여기 그리고 옥상에다 이제 발전기 둬서 이 발전기 돌리면서 전기 공급하고 있지. 막 그래가지고 모든 자가 발전 상태,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상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뭔가 좀비 아포칼립스 생존 게임 이런 데서 자급자족이 다 된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건데 태양열이요? 그거 모드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닐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게 있으면은 편할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을 계속 퍼날라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뭐 유지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편한 모드, 그런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용접할 수 있게 저번 시간에 다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다 꺼내서 용접하고 어디 보자. 고철, 고철. 아, 금속, 알루미늄. 고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 고철 주는 게 있긴 하겠지? 설마 없진 않겠지?
고철을 찾습니다. 고철. 고철. 다 부셔. 다 용접으로 때려 부수면은 몇 개 나오겠지. 아, 두 개. 오케이. 고철 두 개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두 개라니. 팍팍 좀 주지. 계속 줘. 뭐 아이템 안 뺀 게 있었어? 빼고? 됐어. 네, 고철. 고철.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철 두 개. 아, 역시. 이렇게 짜잘하게 노가다 하는 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뭐 없으면은 어쩔 수 없죠. 이렇게라도 해야지. 완전 그냥 수작업. 원시적인 수작업. 그리고 요긴 뭐 하나도 안 나온 거야? 고철, 고철, 고철. 하나도 안 나왔네. 어, 이럴 수가. 좀 나와라. 고철, 오케이. 다섯 개. 이렇게 찔끔찔끔 벌어가지고 언제 모으남. 한 2, 30개 팍팍 모아야 되는데. 아,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쓰리통. 다 부셔가지고 이 주방에 있는 모든 금속 제품을 다 부셔서 총 다섯 개를 얻었는데, 다섯 개. 일단 다섯 개면은 나름 성공적이긴 합니다. 지금 모자른 게 네 개였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왕이면은 두 세트를 만들 정도가 다 모였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구 맵에요? 그런 특수 모드 맵에는 뭐든 많아요. 그냥 무엇이든 되게 많아요. 근데 바닐라에는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많죠. 근데 바닐라여도 지금 이 지역, 루이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많다 여기. 여기는 고철 공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좀 멀어요. 차 타고 좀 멀리 나가야 되는데 위험해서, 그래서 이렇게 근처에서 좀 어떻게든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아, 가스 다 썼네. 용접용 가스를 다 썼어요. 그래도 많이 얻었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많이 얻었어요. 많은 걸 챙겼어. 자, 가스를 다 썼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가스 충전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잡시다. 담배. 오늘 마무리를 위한 준비가 착착 잘 되고 있습니다. 금방 진짜로 최종 정비가 다 끝날 것 같아요. 탈출 전 최종 정비. 양배추 하나 꺼내고. 아니, 녹이려면 좀 진작 꺼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온 김에 충전하고, 가스 충전, 가스 충전 다 하고, 그 다음 고철. 고철 내려놓고. 무거우니까 이게 무게가 1.0. 많이 무겁네. 근데 9개면은 5개를 더 챙기면 이제 2세트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2세트를 만들고 마지막 엔딩 준비,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자. 거의 끝나갑니다. 존보이드 길었지. 이 프로젝트 때문에 대체 몇 번을 다시 하고 리트하고 반복했는지 모르겠네. 이제 슬슬 존보이드도 진짜 특출난 모드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자꾸 뭐 벗기기, 야스 막 그런 것만 만들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모더들이 진짜 개쩌는, 지금까지의 그 판도를 뒤엎을 만한 그런 혁신적인 모드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 존보이드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혁신적인 모드가 주기적으로 쭉 있어 왔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텍스처 모드. 원래는 존보이드가 캐릭터의 얼굴, 뭐 이목구비 그런 게 안 보이는 게임이요. 되게 막 뭉뚱그려져 있고, 예전 우리 1세대 폴라곤 게임 보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되게 구리고 못생기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텍스처 업데이트 모드를 통해서 굉장히 고급지게 그렇게 됐고, 그 뒤로 막 의상, 뭐 몸매, 맞아, 몸매도 다 되게 막 통짜에다가 막 볼품없고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몸매들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모드를 통해서 대격변 그렇게 한 거고. 몸매, 얼굴, 또 뭐 있었지? 어쨌든 그렇게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대혁변 아니 혁명 모드 막 그런 게 항상 있어 왔는데 슬슬 그런 게 한 번 더 뜰 때 됐어요. 한 번 더 나올 때 됐어요. 오케이, 오늘도 용접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이접기를 좋아했었어요. 예. 아 이거 목공이잖아. 아 이런 목공을 해버렸네. 어쨌든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용접기를 좋아했죠. 용, 사자, 호랑이 그런 거. 자 아무튼 이 세탁기들 얘네들이 희망이에요. 여기서 고철이 다섯 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섯 개. 아 레이븐 크릭 그거랑 좀 유명한 지역 모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하나도 안 해봤어요. 저는 약간 뭐랄까 좀 외관적인 그런 것들은 모드를 많이 쓰는데 하나 나왔다. 근본적인 건 좀 바꾸는 걸 안 좋아해서 저는 약간 스킨, 외형적인 거 그런 것만 좀 해봤고 좀 특출난 그런 거는 안 해보긴 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언젠가 해보긴 해야 될 텐데 그 외에 막 그 뭐였지? 무슨 뭐 만드는 모드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무슨 크래프트였는데? 하이드로 크래프트인가? 그거랑 레이븐 크릭이랑 그런 것들은 제가 안 해봤어요. 좀 해봐야 되는데 자, 한 개밖에 못 얻었는데 이걸로는 좀 모자른데? 아 여기는 이 철제 관물대가 많아서 용접하기 좋긴 한데 좀 지역 자체가 위험하네. 여기서 용접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러다 막 특좀 딱 뛰어와가지고 확 물어버리면은 그냥 끝장인데 주방 9시 방향이 뭐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요? 일단 이 철제 관물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철이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접하기 딱 좋은데 뭘 말하는 거지? 다른 방? 어디 보자. 9시 방향. 아, 이런 거? 여기 좀 너무 트여 있는데 여기는 관물대 하고 나서 모자르면 합시다. 모자르면. 그러네. 있긴 하네. 자. 아, 이 문들 좀 무서운디. 대형 금속 선반. 이게 또 고철이 잘 나와요. 근데 안 나오네. 예전에 내가 이거를 금속판 뗄 때 용접했던가? 이 금속 선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용접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차량 그 후드나 뭐 어디 트렁크 수리 그런 것 때문에 했었나봐. 고철이 아니네. 아 나오긴 하는구나. 근데 잘 안 나오는구나. 그래 3개.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은 4개죠.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다. 진짜 아까 그거 부수면 딱일 것 같아요. 여기 걸 부수면 딱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무서운데 막 밖에서 갑자기 저 창문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달려와서 덮칠 것 같고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냥 걸어댕기는 좀비 말고 뛰어댕기는 좀비 있는 그런 영화 보면은 막 미친듯이 달려와서 이제 점프해가지고 막 슬라이딩해서 막 아니 슬라이딩은 약간 비우고 어쨌든 점프해서 막 플라잉해가지고 막 덮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쫄리는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좀 뚫리면은 그럼 더 무서워. 있을 때는 막히기라도 하지. 나태함? 어떤 나태함이죠?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방심하는 건가? 아니면은 좀비들이 막 느리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아, 다 썼다. 자, 일단 또 깻을 다 썼는데 나온 게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잘 나왔네. 요번 거 잘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 민중들? 그래요? 자, 이런 몇 개? 11개
이러면 또 욕심나는데. 또 왜 이렇게 많이 얻었어. 더 붙을 거 없나? 이러면 좀 욕심이 나거든요. 더 없어? 더? 더. 괜찮은데? 자, 요러면은 이제 엔딩으로 엔딩으로 직선 진행을 하기 위한 그 무기 자급자족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예, 뭐 근처에 젠데 가지고 조금 온 살짝 이동을 한 그런 게 아닐까요? 자, 이러면 26개예요. 아, 또 애매하게 4개 모자라. 이게 10개당 무기 하나거든요. 근데 26개 이러면 또 약간 욕심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욕심을 내다간 끝이 없으니까 요까지만 하고 이제 슬슬 용접 세트는 내려놓고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일단 충전해두겠습니다. 충전해두고 내려놓자. 이거 따로 했다. 모두 충전해두고 용접 마스크 프로판 토치 다 내려놓고 배추 하나 먹고 헬멧 쓰고 물병 채우고 담배 피고 담배 한 대 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든 상태를 다 최적화했어요. 그리고 물 담아와서 이제 칼 제조 작업하고 물 담고 이제 마지막 부근으로 가는 길이니까 오랜만에 좀 씻죠. 몸도 좀 씻고 약간 목욕 재개 엔딩을 보기 위한 목욕 재개 옷도 좀 씻고 싹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원래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가서 일단 칼부터 만들겠습니다. 칼 제조 작업부터 하고 자 어디 보자 용접 뭐가 모자르죠? 천이 모자른 것 같은데 천? 재료가 다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재료가 분명히 다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뭔가 다 있는데 안 뜰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땐 뭔가 이 중에 원인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 원인이 뭐지?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충전도 했고 용접은 다 충전했습니다. 충전해서 떨궈놨고 프로판 토치가 뭐야 아 하나는 근데 풀 맞아요. 하나가 덜 차있긴 하네. 혹시 모르니까 충전해두겠습니다. 저희 이유는 아닐 것 같은데 왠지 일단 혹시 모르니까 충전을 해두겠고 다 됐어요. 그리고 다시 천이 모자른가? 아닌데 천 있을텐데 천 천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다. 천 모자르다. 천이 한 개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다 있다고 떴을 여긴가? 아닌데 이거 천이 아닌가 보네. 저게 뭐지? 어쨌든 보니까 천이 없네요. 천이 근데 여기 떨어져 있는 이건 뭘까요? 그럼 이게 천 같은 느낌인데 모르겠네. 뭔지 무언가 다른 거겠죠? 어쨌든 천을 구해야 합니다. 천 우리 집 커튼은 떼고 싶지 않으니까 남의 집 커튼을 떼러 갑니다. 깜짝이야 씨 놀랬잖아. 깜짝이야. 뭐야 임마. 치워. 농사 짓는데 방해되니까. 깜짝 놀랬네. 자,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버리겠습니다. 야, 원래 여기 시체가 쫙 깔려 있었는데 다 풍화됐어요. 깔끔해졌습니다. 들어온 김에 커튼 떼자. 자 일단 요 커튼부터. 근데 혹시 가죽 없나? 가죽? 커튼 말고. 아 근데 가죽 조각은 얻기 힘드니까 그냥 커튼이 나을 겁니다. 어디 보자. 가죽 가죽 데님 천 조각. 데님도 쓰이는구나. 차라리 데님이 나을라나? 잠깐만요. 이런 녀석들의 옷이 보니까 일반 천이고 가죽이나 데님을 입고 있는 좀비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일반이고 저런 걸로 만들면 왠지 좀 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청바지 이거 데님이든가? 가위 써서 하면은 데님 데님 대라는 닉을 쓰시는 분이죠? 데님 이렇게 찢기 했을 때 가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이제 데님인데 방금 찢었던 그 청바지라든가 좀 강력한 재질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만들면 혹시 좀 더 강한 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아마 아닐 건데 쓸데없는 기대 이렇게 좀비들의 바지를 뺏깁니다 바지를 쭉 찢고 뺏겨요 약간 사실 좀비 성애자였던 거죠 찢어 됐어 데니 천조각이 좀 몇 개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떴네요 자, 천 말고 데님으로다가 혹시 일반 천을 갖고 있는 게 없었죠, 아마 일반 천이 있으면은 그걸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천이 없죠? 오케이 데님으로다가 만듭니다, 두 개 쭉 만들었고, 됐어 이렇게 돼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수제 금속 카타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여유분이 아주 많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데님은 오염된 거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더 이상 저걸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내려다 놓고 됐어 무게도 지금 세팅이 잘 된 것 같고 10이고 모든 게 다 괜찮네 뭔가 장기전 할 정도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양배추 한 두어 개 정도만 챙기고 가방에 냉동 양배추 두 개 챙기고 그리고 칼 준비도 됐고 오케이 자 이제 다음날 지금은 14시 아니 오후 4시 반이니까 다음날에 푹 자고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원정을 딱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망치랑 그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미리 좀 꺼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크류 드라이버 망치 이거 왜 세 개나 있지? 아 이거 그 뭐야 분해한다고 주셨구나 아 그러네요 예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계속해서 배를 안 채우고 있는데 배를 빵빵하게 채운 상태로 가야지 이번엔 간다 치면 화염병은 아마 안 쓸 것 같고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먹으면 금방 차니까 이따가 갈 때 저거 먹고 담배 여분을 아니 뭐야 담배 필 시간 없겠지 싸우다 담배를 어떻게 피겠어 숫돌 이거 무거우니까 넣어놓고 비타민은 들고 있는 게 좋아 소독약 진통제 필요 없어 아 근데 진통제는 머리에 쓸 수도 있어 그 소리 지르는 좀비 때문에 라이터는 그 화염병을 안 던진다면 필요 없어 요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읍니다 그리고 물 담고 자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딱 오래 자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한 일이 별로 없어서 안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뒷마당을 한번 보고 오죠 뒷마당에는 뭐 별일 없어요 그냥 농사 작업이나 조금 뭐 병균 같은 게 있는 게 있는가 그런 것만 보면서 뭐 있으면 없애주고 다시 땅 까고 심고 그런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작물들이 의외로 튼튼하고 잘 자라요 의외로 병균이 별로 없어 튼튼하고 아 오한마 그건 근데 피곤하다기보단 지칠 겁니다 예. 피로도도 오르겠지만 지치는 게 더 문제라서 뭐야 설마 하나도 없나? 야 깨끗하네 이게 바로 유기농 유기농 농을 유기한다 굉장히 나쁜 범죄죠 그럼 안됩니다 어쨌든 뭐야 질병이 하나도 없네 근데 진짜로 오 깔끔한데? 어제까지만 해도 막 두 개씩 쳐내고 막 그랬었는데 깔끔하네 일단 잡초 없죠 이거 좀 치우고 싶은데 이거 그냥 치울 순 없나? 그냥 약간 미관상 치울 순 없는 건가?
저좀 쳐내고 싶은데. 대충 다 된 것 같고, 자, 마지막 세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무게만 늘어나는 이런 것들, 싸우다가 막 배고프고 무게 빠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싹다 필요 없는 것들 다 내려요. 다 내리고, 못도, 못은 밖에다가. 못은 여기다 내려놓고, 담배, 물병. 담배도 이렇게 많이 챙길 필요는 없는데 챙기고요. 잡지 이런 것도 안에다 놓고, 최종 결전 준비를 싹 해줍니다. 잡지, 숫돌은 중간에 갈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 피해거지 타듯이. 싸우다가 뒤로 빠져서 칼 갈고. 그리고, 소독약 필요 없어. 수면제는 오늘 쓸지도 모르니까 일단 냅두고 진통제 하나만 있으면 돼. 가위, 라이터도 내려놓고 싶긴 한데 혹시 모를까? 그리고 성냥. 성냥 필요 없지. 흑단목 카타나 이거는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려놓을까? 화염병. 인벤이 많이 비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앞가방. 앞가방도 뭐가 은근히 많이 있구나. 여기서는 요런 것들 살짝 내려놓겠습니다. 됐어. 무서운 게임이냐고? 아니요. 이런 그래픽에 뭐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게임입니다. 평범한. 빠라바밤. 하나 꺼내서 먹고 2분의 1만 됐어.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일 한 아침 8시까지 자고 출진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잠잘 순 있어요. 있긴 한데 지금 자면 너무 일찍 깨서 한 12시쯤 깰라나? 이 시간에 뭐 할까? 뭐 비디오 볼거 있나 혹시? 전기를 넣은 김에 요리 레벨은 딱히 올리고 싶지 않은데, 이럴 때좀 도움이 되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요리밖에 없네요. 자, 요리 버프가 있던가요? 기술 요리 버프가 없네요. 이럴 땐 책을 읽고 봐야 돼요. 지금 보는 건 낭비입니다. 낭비긴 한데 할거 없으니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왜 가벼운 부상을 당했을까? 나 오늘은 무거운 걸든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들었나? 이상하다. 자, 뭐 최종 점검을 마저 하죠. 뭐 이렇게 차도 좀 보고 한번 체크해보고, 뭐 꺼내야 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차 좌석엔 뭐 있던가? 좌석에는 뭐 이상한 잡다구리가 많이 있네요. 여기도 그냥 잡다구리들이 막 있고 필요 없고. 오케이. 아, 차 시동 껐나? 그러고 보니까 꺼져 있고. 오케이. 뭘로 피로하게 할까? 원래 피로하게 하는 거는 이제 운동이 최고인데, 운동하고 자고 막 그러면 되는데, 운동을 하면은 이제 알이 배겨요. 근육통이 찾아오는데, 그게 이제 싸울 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서 뭔가 시간을 끌어서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만한 게또 농작물도 다 멀쩡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농작물 그 부지를 좀더 늘릴까 싶기도 하고. 여기서 부지를 몇줄더 깔까? 지금 수확을 한번 해서 굉장히 씨앗의 여분이 있거든요? 널널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이거 어차피 농작물이 자라는 시간 대비 이 비축분이 계속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그래도 되긴 합니다. 굳이 뭐 앞으로도 농작물 계속 남을 텐데, 양배추랑 감자 재배 비율만 좀 줄이지 않는다면은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도끼 벌목. 벌목도 근처에 있는 건 대충 다 했어요. 막 여기 있던 나무들 싹다 밀어버렸고, 이 앞에 몇 그루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별로 없을걸요? 다 나무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 있던 나무들도 여기 하나 있다. 다 갖다 써가지고 몇개 없어요. 이거랑 이거 정도? 그 사이에 피곤해졌고. 근데 싸우다가 축축해지는 거는 좀 어떻게 할수 없나? 이게 또 여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목도리가 이게 다 해졌고 이 방어 옵션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단열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제 슬슬 버릴 때가 된것 같아요. 좀 괜찮은 다른 목도리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목도리 뺄 때가 됐어. 그 다음 벨트, 가죽 장갑, 그리고 백, 허리 가방. 이것도 방어용으로 써야 되고, 마찬가지고 승마 헬멧. 데님 반바지 안에 입고 있었구나. 몰랐네. 뭔가 바꾸거나 빼거나 할 만한 게 마땅히 없네. 방어도 해야 되고. 애매하네. 참 애매하네. 일단 잡시다. 자고 내일 생각하자. 그리고 미리 아까 말한 망취 이거 부랴부랴 꺼내면은 시간 없어요. 지금 꺼내야 돼요. 톱 꺼내고, 자, 목공할 때 필요한 게 이거 세 개가 맞든가? 잠깐만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용접 말고 목공, 이거 목재 선반. 목공, 망치, 톱. 아, 드라이버 필요 없구나. 오케이, 드라이버 넣어요. 망치랑 톱만 있으면 되니까. 오케이, 요렇게 가서 일단 첫 번째 엔딩은 꼼수로 볼 겁니다. 꼼수 다리를 끊어서 꼼수로 볼 거고, 그거 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전공법 그렇게 할 거라서 일단은 저렇게 목공 세트를 챙겼습니다. 하나 묶고 됐어. 잡시다. 지금 자면 한 3시 전에 깰라나? 애매할 때 깨겠네.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존보이드를 딱 마치고 엔딩을 딱 보고 그 다음부터 신사 게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에 일어났네요. 2시 10분이라 이런 때 일어나면 진짜 할거 없는데. 가로등 건설이나 할까? 제가 챙긴 것 중에 대형 손전등이 없거든요? 이렇게 할거 없을 때 이럴 때 약간 꾸미기용으로 이런 농사 짓는 데다가 여기다 가로등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박으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야간 작업도 할수 있고 보기에도 좋고. 근데 그걸 하려면은 방금 말한 대로 손전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거예요 아마. 제작 여기 수제 가로등 손전등, 밧줄, 못, 판자 요렇게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아니면 차라리 어디 좀 근처에 이쁜 그 전등 같은 거 없나? 저런 데다 달 만한 야간 농사 작업에 뭔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안 되겠네요. 시간도 애매하고 할 것도 없고 해서 수면제를 하나 복용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할거 없다고 수면제를 먹고 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두알 먹겠습니다. 주의, 잠자기 비활성화 시 독극물. 그러니까 이거 먹고 안 자고 버티고 그러면은 위험하다. 고런. 어쨌든 할거 없다고 이렇게 수면제를 마시는 이런 인생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게임이니까. 이거 잠깐 내려놓고 절반. 그 다음에 떨어진 것 중에 뭐야, 하나 내렸나 보네 내가? 절반이 아니고, 아 절반 맞구나. 오케이. 담배 무게 얼마죠? 0.00 0.01. 자, 찰 수 있는데 좀 더 기다립니다. 이게 좀 더 약발이 잘 돌 때까지. 지금 이제 피곤함 상태인데 이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체감으로, 추측으로는 소면제가 좀 더 돈 다음에 돌기 전에 자면 거기서 이제 스탑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좀 더 기다리다가 좀 더 잘 돌고 그런 다음에 자야, 그래야 제대로 이제 오래 잘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숙면을 취한다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렇게 좀 수면제 잘 돌 때 자서 푹 잡니다. 푹 푹 푹 자고 일어나서 탈출을 딱 해봅시다. 지금 좀 많이 자고 있는데 괜찮아요. 오늘 끝낼 거니까. 됐어. 갑시다. 아, 근데 안개 꼈다. 아, 왜 안개요? 좋지 않아요. 안개가 11시인데 뿌옇게 꼈는데 갑자기 또 길을 막아버리네. 오늘 딱 끝낼 거였는데 안개가 이렇게 껴버리면 좀 곤란하거든요? 아, 이러면 또 결전의 날이 미뤄지거든요?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안개가. 좀더 기다려야 돼요, 이러면.
오전부터 활동을 해야 뭔가 중간에 시간이 모자르거나 뭐 도망치거나 싸우다가 밤이 된다거나 그런 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데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요. 날씨가 그냥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양배추 하나 꺼내고. 벌써 덥네. 야, 근데 안개 끼고 덥고 참 별로다. 고추장 하나 통째로 먹겠습니다. 그냥 고추장 막 퍼먹어요. 손으로 그냥 처덕처덕 해가지고 막 그냥 퍼먹어. 이렇게 해서 고추장 배 채우고 됐어. 이렇게 버프 받았고요. 어머니의 밥상. 더움을 좀 어떻게? 아, 근데 집이라서 일단 나가 봐야 하나? 바깥 온도가 얼마죠? 바깥 온도가 그냥 똑같네요. 예. 창문 깨져 있었나? 그러면은 옷을 좀 벗을까? 아, 이게 너무 안개가 심한데? 너무 심한데 거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진짜. 이 사이에 몸을 좀 시원하게 할 만한 어디 뭐 쿨슈트 막 그런 거 없나요? 이건 단열이 없으니까 속옷은 벗어봤자 의미가 없고 역시 이 방어가 있는 의상을 빼야 그래야 시원해지는데 문제는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럴 수가 없어요.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냥 참아야겠네. 아, 약간 더우면서 이렇게 축축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진화. 강력한 디버프로 진화. 근데 사실 저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안고 가도 됩니다. 또 시간 끌어야 되게 됐으니까 잠시만 농작물 상태를 좀 보죠. 그리고 좀비가 이 농작물 근처에 있으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울타리 건너편이라서 아마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아마 저기 괜찮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치워놓겠습니다. 어차피 할거 없는 시간이니까 가서 딴 데로 좀 멀리 떨궈 놓죠. 근데 그러기엔 여기도 막 좀비들 있고 그래서 상관없을라나? 생각보다 근처에 좀비가 꽤 많네. 근데 이건 좀 너무 가까이 붙은 느낌이라 이거 좀 치워놓겠습니다. 일로 와서 대충 한 여기다 떨궈. 됐어. 그쵸? 예, 좀비가 와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밭을 망치는 그런 거고 저렇게 죽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죽었을 때그 뭐에 구더기 나오고 그 팔이 끓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 인간한테 그 메스꺼움을 느끼게 하는 그 디버프가 혹시라도 됐고 안개가 거칠 생각을 안 하는데 자 12시 반인데 아직 멀쩡하거든요. 한 2시 정도까지는 있어 봐야겠는데 어허 이 결전의 날에 갑자기 또왜 이러실까? 어제 하필 또 비가 와가지고 뭔가 싸하더니 결국에는 안개가 왜 비가 와가지고 배낭 하나가 아마 안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좀 밖에다 빼놓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농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농 포켓몬이죠. 예. 제 안농을 제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구렸었는지 참. 그 151마리의 멀쩡한 포켓몬들을 보다가 그막 2세대, 2.5세대 막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참 개떡 같은 포켓몬들이 많아서 어린 마음에 실망을 했었죠. 나의 포켓몬은 이렇지 않아! 라는 느낌이랄까? 근데 내가 어디다 놨지? 이런 데다 어디 하나 놨는데? 하나 놨는데 이상하다? 어쨌든 역시 포켓몬은 1세대가 진리죠. 포켓몬의 1세대가 최고다. 근데 계속 세대가 올라가면서 약간 2세대 막 그런 애들도 다시 보니 선녀다. 그런 느낌? 내일이요? 내일은 그러네. 내일 주말이죠, 참. 내일은 생각을 안 했네요. 내일은 원래 일정은 저번에 한 5개 정도 준비했는데 한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머지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주말은 또 그런 거안 하기로 했었지. 그러네. 아, 내일 금요일이야. 아, 그럼 내일은 그 단편이 되겠네요. 내일 모레부터 문제네. 내일 모레부터 아마 보시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 괜찮은 다시 하는 게임
그런 걸 한번 또 해야 될 텐데 요번 거는 준비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네요 제가. 뭐 해야 되지? 일단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그냥 단편하면 될것 같은데 내일 모레부터 다시 하는 고전 명작 그런 걸 뭘로 해야 될지 결정을 안 해왔어요. 자, 안개가 거치곤 있는데 아직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개였고 근데 내 가방 하나 더 어디 갔지 진짜? 여기 집 나르기용 가방 3개가 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하나 더 있단 말이죠? 요거를 옮겨놓겠습니다. 란스요? 란스는 하면 안 돼요. 그건 다시 할 만한 게임은 아니라서 한 번만. 사일런트 힐 간호사 복장. 이게 좀 나쁘지 않던데 혹시? 역시 이 상태로는 겉으로 안 보이는구나. 오랜만에 이 코스튬을 좀 벗어볼까? 원래 이렇게 생겼었구나. 뭔가 벗으니까 확 현실적이네.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역시 애니 캐릭터가 최고야. 착용. 반바지 착용. 역시 2D가 최고야. 2D 나이스키. 자, 안개가 거의 거쳤네요. 오케이. 자, 이제 출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를 일단 다 먹고요. 그냥 통째로 하나 새로 꺼내고. 아 잠깐만, 무전기 아마 안 생긴 것 같아요. 아 본 게임 시간이에요? 아이 뭐 3분이면 엔딩 보죠. 3분이면 쌉 가능. 무전기. 무전기. 전기가 없다 그 말이죠. 예. 전기가 없어요. 자, 탈출 트래커를 작동을 시킵니다. 요렇게 이제 이 위치에 가서 탈출 헬기를 부르고 그 상태로 끝없는 좀비 웨이브를 3분간 버티면은 끝. 아, 난 여기가 제일 무서워. 좀비랑 싸우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자, 언제나 말하지만 보기에는 그냥 뭐 1층에 있는 나무 판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3층 높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 즉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걸어갈 때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히 천천히 신중하게 신중 신중. 진짜 여기가 제일 무서워. 자, 목표 지점에 거의 다 왔어요. 50m. 자, 일단 옥상 정리가 많이 됐을 건데 빨리 가서 작동시키고 빨리 빠져서 다리를 끊을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전공법 말고 꼼수로 한번 엔딩 볼 거라서. 자, 도착은 했고요. 빨리 뛰어가서 작동시키고 빨리 빠집니다. 계속 나올 거라서 빨리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좀 안쪽이다. 아 나 여기까지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뭐야 동쪽? 어디야? 아 여기구나. 오케이 됐다. 요청하고 됐어. 빨리 다리를 끊어라. 약간 역사 생각나는. 여기서 다리 끊어 빨리. 분해 떼. 빨리! 오, 밑에 있는 거지? 오케이, 됐어. 됐어. 이러면은 끝났지. 이러면 끝났어. 근데? 의외로? 나온다. 좀 늦네 싶었는데 나온다. 이제 저 구녕 안에서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 좀비가 떨어지면서 날 잡을 수도 있어. 이런 게임에 이제 그런 디테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나와있자. 혹시 막 이상한 물리엔진 버그로 좀비가 막 팔 걸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거 없겠죠? 혹시 모르니까 칼 들어놓고. 어디 보자. 아 여기 있으니까 그 문이 안 보이네. 아 됐다. 보인다. 저 안에서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올 건데
이렇게 해서 시간 끌면은 그냥 뭐 엔딩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겠죠. 아, 총 하나 챙길걸. 이때 쏘는 용도로 총 좀 챙길걸 그랬네. 이게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올 건데, 이게 또 제가 저 근처에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 원래 진짜 역대급으로 존보이드 일반 모드에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아.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가브 명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쿠크님 왕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가가브 좋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한마 그거 괜찮네? 그니까 여기 이 한 포인트를 뚫어서 떨군다 그거죠? 그거 그 방법 생각 못했는데 그러네. 근데 오한마는 좀 작업이 위험해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를 고른 게 여기에 가까울수록 위험해요. 이게 작동을 안 시켰어도 여기가 그 병원 옥상이기 때문에 저기 자체에 그냥 좀비가 많아요. 근데 오한마는 작업이 오래 걸리면서 지치기도 하고 페널티가 많으면서 어그로를 굉장히 많이 끌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보통 왜 생겼지? 소리 지르는 좀비가 있었나? 있었나 보네. 난 아 밑에서 질렀나 보다. 소리 지르는 좀비를 못 봤는데 밑에서 질렀나 봐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네. 심심한데 가서 소리나 질까? 자, 이거 마무리하고 본 게임 할게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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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는 안 들리나봐. 쟤네들 다 귀머거리인가봐. 역시 총을 하나 챙길걸 그랬어요. 심심하다. 총 챙겨서 사격 좀 할걸 그랬어. 아, 화염병. 근데 저 라이터 다 내려놨을거예요. 어, 있다. 하나 있다. 어. 이거 해야겠다. 근데 이거 하다 떨어지는거 아니죠? 설마. 라이터. 화염병.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이터 온! 투! 첩! 어? 웬 발차기? 아, 라이터가 왼손이고 화염병이 오른손인가 보구나. 하긴 오른손을 던져야지. 어, 맞아 맞아. 왼손잡인 줄. 돌키고 다시 투! 척! 저런. 오케이, 이래도 근데 안 달려듣네. 이게 비오니까 시야가 근데 작아지네요 좀? 나 이런거 몰랐네. 비오니까 저쪽이 안 보인다. 어. 어, 보인다. 다시 보인다. 아, 약간 위치에 따라 다르구나. 이게 근데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나오네요. 이게 내가 뭐야, 아래 있다 그거지? 어, 내가 그 포인트 근처에 없으면은 잘 안 나오나봐요.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보기 안 좋게. 라이터라도 켜고 있어야겠다. 손전등이 없으니까. 이 비 와가지고 이게 좀비 화재 진압되겠네. 뭐야. 아, 왜 자꾸 이렇게 소리가 무섭게 실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여기 밑에 어디 있겠죠? 그럼 뭐 돌아갈래도 어두워서 안 보여서 못 돌아가겠어. 이 정도면 비가 너무 심하게 온다. 약간 엔딩을 위한 연출비일텐데 너무 심하다. 어, 헬기 소리 들리는데 무서워서 못 움직이겠네. 생각보다 이 버티는 시간이 좀 기네요. 이게 난 촌 줄 알았는데 50일, 50 이게 되게 잘 안가. 후딱 엔딩 보고 본게임 갈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안가네요 시간이. 도와줘! 기상 악화, 헬리콥터 고도 하강 불가. 자, 움직이지 말고 조심히. 막 번개도 치네. 고도 하강 불가. 자, 약간 모드 그 엔딩 연출을 위한 비와 번개입니다 이건. 근데 이걸로 이걸 이용해서 헬기를 부르고 안 타면은 그럼 이제 강제로 기상 악화를 시켜가지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다. 약간 물을 받아야 되는데 가뭄이고
농작물 농사를 못할 때, 그럴 때 이걸로 억지로 할 수도 있겠는데. 막 이렇게 뚫려 있는 데는 함정 같은 느낌이라서 나중에 전공법 할 때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게 일단 엔딩을 보면 알겠지만 엔딩에서 이제 폭풍우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연출인데 이걸로 억지로 농사 지을 수 있겠어? 헬기 이용 농사법, 헬기 호출 농사, MG식 신식 농사법이죠. 양배추나 먹으면서 헬기나 좀 기다릴까? 역시 젊은이들은 마인드가 달라요. 농사도 이제 헬기로 짓고. 7, 6, 5, 4. 4 왜 이렇게 느려? 4, 2, 1, 끝! 어! 아! 이거 나 판자 하나 놓을 재료 없을 텐데? 나 못 가는데? 아, 판자 하나 갖고 와야 되네. 이렇게 한 다음에 내려놓고 다시 가서 타야 되네. 화염병을 던지라고요? 그 무슨 상관 있죠? 아, 판장 하나 필요하네. 네. 다리를 끊어서 판장.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거 못 줍나? 줄 수 있어. 됐다. 여기다 만들어. 만들어. 됐다. 됐어. 일단 근데 자, 탈출 위치가 아까 거기 아래지. 됐어. 됐다. 탈출 완료. 끝. 아. 에필로그.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쯤 당신은 거리를 좁히며 당신의 머리 위에서 맴돌며 거리를 좁혀오는 헬리콥터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좀비들을 좌우로 피해가며 헬리콥터를 향해 곧장 온 힘을 다해 달립니다. 가까이 갈수록 당신에게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헬리콥터 조종사의 모습이 선명해집니다. 헬기가 공중으로 떠오름을 느낀과 동시에 당신은 뛰어올라 헬리콥터의 착륙 스키트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립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며 조종사 헬리콥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그 순간 갑자기 큰 굉음이 울리며 헬리콥터가 통제 불능 상태로 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 충격에 대비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이 될까요? 끝! 요게 존보이드 엔딩 모드 헬기 탈출 엔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약간 꼼수법으로 엔딩을 한번 보았고요. 이제 전공법으로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마찬가지로 10시까지는 얘기하고 떠들고 소통하고 하면서 저도 좀 목 좀 풀고 잡담 좀 하다가 그러다 이제 10시부터 본방이고요. 그 전까지는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궁금증, 건의사항, 질문, 고민, 상담 등등 보시는 게임에 관계없이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말했던 대로 10시까지는 이제 목 풀고 저도 좀 예열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게임에 관계없이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게임 얘기 아니어도 되고요. 사진 있는 링크만 있어요. 그죠? 예. 저도 찾아봤더니 그렇게 사진들 있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좀 그냥 방금 말했던 대로 글로만 딱딱딱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 여자 화장실에 위험한 게 두 번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진루트를 타면은 그런 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리메이크라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딱 그냥 어중간한 수위. 그 예전에 노노브라 병원 했을 때 그때 그 뭐랄까 약간 속옷인 그 정도인데 혹시 몰라서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 볼일 보고 있는데 화장실 문을 여는. 그럼 이제 뭐 혹시 나오나요? 그냥 딱 그런 상황적인 거인 거죠? 그냥 단순히 뭔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두 번이다? 아, 엉덩이가 나와요? 아, 그럼 안 되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노출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진루트를 타면은 그런 게 유작은 아예 안 나온다라고 옛날부터 알고 있어 왔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는 리메이크에서 추가된 건가? 그러니까 리메이크에 그 서비스 씬 추가로 인한 건가? 아니면은 희한하네. 그냥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고요. 아, 구작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약간 와전된 정보 같은 건가 보구나. 근본이 악겜이라서 그렇긴 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굴맨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란스맨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구만. 그러니까 야스신만 없을 뿐이다. 아, 노출은 있는데 뭐야? 그럼 아니었네. 알고 있던 정보가 사실 아니었던 거네. 단순히. 그 외에도 팬티 나오는 거 많음. 아, 팬티야 뭐 아무 게임에나 나오는데요. 뭐 의리들 하고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에도 팬티는 허구한 날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괜찮습니다. 고데인딘도 마지막에 야스신 나오지 않나요? 아, 네. 그거 안 그래도 알고 있어요. 그 타이밍은 제가 한번 미리 봐뒀기 때문에 그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딩 크레딧에 그글다 나온 다음에 씬이 하나 있더라고요. 약간 해피 야스 같은 그런 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잘 주의하고 가리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오는 히로인들 다그 공략이 가능한 거는 맞나요? 하다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친구로다가 할 생각인데, 그게 다 자유롭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두 명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별로네. 두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엔딩 얘기, 아, 그쵸. 예, 엔딩 얘기는, 뭐랄까, 구체적인 얘기는 하시면 이제 재미가 떨어지죠.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다라든가 그 정도까지만 하고, 엔딩에 대한 뭐, 이런, 스토리다. 그런 거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자제를 바랍니다. 아, 팬디스크에서 가능하다? 근데 그건 이제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구만, 그렇구만. 오케이, 됐어. 왜 이렇게 많지? 시끄러. 시끄러.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으차, 으차. 시끄러. 내 칼. 어차피 여기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오히려 저렇게 모아주면 오히려 좋아. 네, 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띠좀이 없네. 뭐 띠좀만 없으면 뭐. 자, 아무튼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일정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오늘의 방송 일정은
고전 게임 유작입니다. 예, 고전 게임 중에 그냥 재밌는 추리 게임 있는데 추리 방탈출 게임 유작이라고 하는 게임을 할 거고요. 10시부터 예, 10시부터 할 거고요. 뭐 저는 처음 한 거라서 아마 천천히 할 것 같아요. 예, 빨리빨리 뭐 공략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천천히 볼 거 보고 해가면서 할 것 같고요. 예, 유작. 어우 시끄러워. 06군 연령이요? 105, 15사단 계심. 괜찮지 않을까요? 롱롱 죽겠지님 전 띠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띠드 고맙습니다. 그렇게 딱 형편 좋게 있을 리가. 제가 요즘에 이제 히어로즈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히어로즈 할 때는 이제 인원이 시청 인원이 매번 네 자릿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군 관련 얘기하면은 막 두세 명씩 있더라고요. 같은 지역 같은 부대 막 그런 사람들이 한 두세 명씩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막 저렇게 뭐 어디 있습니까 하면 있고 항상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얼마 인원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 뭐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빰빰빰빰. 내일도 이어서 하나요? 봐서요? 저는 유작을 살해생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탐이나 막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방금 말했던 대로 처음 하면은 막 쓸데없는 거 조사하고 막 궁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풀탐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내일까지 하게 될지 뭐 오늘 내로 끝날지 뭐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공략식으로다가 엔딩 보는 풀타임이 한 4시간이라 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막 궁금하고 헛소리하고 막 그래가면서 한 6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그 게임을 오래 하게 될지 아니면 반대로 뭐 빨리 끝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 방호복 저거 이거 좋아 보이는데? 그거 갖고 와봐. 이거 뭐냐? 말 그대로 방호복이네? 근데 별로 안 좋네? 방호복이라. 진짜 총 쏴야 되나 이거?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보여? 3일 밤낮으로 싸웠다요? 예, 존보이드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죠. 대신에 돌아가서 회복하고 충전하고 다시 와서 싸우고 막 그런 식으로. 밤낮은 아니고 잘 땐 자면서. 어이구 그 사이로 파고 들어와? 진짜로 처음 해보시는 것일까? 네. 제가 평소에 그 약간 점잔을 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할 거는 다 말하거든요. 뭐 란스나 막 그런 거 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로 안 해본 것만 안 해봤다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방송하면서 많이 했는데 란스라든가 막 그 관련해서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페이트라든가 뭐 포춘 아테리얼 막 그런 거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유작이랑 동급생이랑 하급생 같은 거는 제가 진짜로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조금 있어요. 자, 안 해봤다 보니까 그 제 게임 할 때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소 답답할 수도 있는 막 이것저것 궁금함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호기심이 좀 많달까? 그래서 막 뭐 봤던 거 또 보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찔러보고 막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남들이 흔히들 모르는 막 같은 데를 한 세 번 터치했을 때 뭔가 뜬다든가 막 그런 숨겨져 있는 무언가 공략은 있지만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아닌 그런 뭔가 나올까봐 그런 게 조금 걱정이에요 저는. 대사는 아무래도 그 범죄 쪽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범죄자한테 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최대한 다 안 당하고 진엔딩을 볼 거라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범죄를 안 당하면서 해피하게 깬다 그렇게 갈 거라서 식구는 당연히 걸고요? 아니요 식구를 걸면은 그냥 뭐 이럴 걱정 안 해도 되죠. 가리는 거 뭐 안 보이는 거 막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아프셔졌다. 아, 칼 벌써 두 개나 썼네. 카테고리요? 없을걸요? 빰빰. 야한 단어들도 안 나오는 건가요? 아까 말했던 대로 범죄에 관한 단어는 상관없을 텐데 아마 걱정하시는 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의 그 꽃잎에 뭐 흐흐흐 막 그런 그 약겜 뭐라 해야 되지? 빌런들이 하는 대사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어우 무서워라. 아마도 당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그리고 나와봤자 다른 분이 말씀하신 대로 노노모라 병원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성우 있는 버전 맞아요. 어쨌든 그런 걸 이제 당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너를 어떻게 하고 싶다 하면서 막 묘사를 한다든가 그런 단어가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심하면은 좀 컷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씬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심하진 않지 않을까. 아 근데 좀 걱정은 돼요. 네, 걱정은 되는데 선발대 분들이 잘 이제 커버를 쳐주신다고 했으니까 타이밍을 알려준다든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잘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나오면 실패하다. 아 실패한 거다. 그쵸 그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확실히 약겜들이 란스 같은 것만 봐도 그런 신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걱정하는 그런 단어 막 그러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좀 주의하긴 해야 합니다. 약간 긴장해야 돼요. 네. 치치직에서는 그런 걸로 만약에 정지를 준다 치면은 그러니까 제가 실수해서 뭔가 딱 나와 그래서 정지를 당한다 치면은 얼마나 줄까? 한 3일 주나? 일단 뭐 안 나올 건데 진짜 막 기습 급습 막 그런? 빰빰 아, 방송이 켜진 일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빰빰빰빰 7시, 8시에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럴까요, 과연? 아까 예시를 들었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걸 한다 치면은 새벽 4시 또는 3시에 자주 했었어요, 예전에. 4시 또는 3시. 여기는 어떨라나 모르겠어요. 그냥 속옷이구나. 뭔가 이쁜 옷인가 했네.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즐거운 일요일 저녁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동출을 이미 끊었으나 별로 상관없는데 그래도 일단 하던 곳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트위치가 현재 2일 남았습니다. 2일. 트위치 한국 서버 종료가 지금 2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인방 하시는 분들은 뭔가 장례식 준비를 한다든가 마지막 날에 뭘 할까 막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잡담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과연 들어왔. 유노요? 그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노는 그 미래기 유노밖에 모르겠어요. 이지모. 제가 엘프 게임을 많이 몰라요. 어제 방송할 때도 많이 말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그리 겁나 많고 그리 주인 그런 게임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의 맛을 늦게 알아가지고 엘프 게임을 잘 모릅니다. 아, 엘프판 슈타게요? 그래요? 그래요? 엘프는 그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타임 트래블 막 그런 거 그런 설정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드나 때도 그랬고. 성인판 유작이요? 그냥 지금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성인판 아니 그냥 애초에 구별이 없는 그런 유작이에요. 엘프가 원래 그런 스토리를 잘 쓰는구나. 그걸 몰랐네. 아, 리메이크 정발도 됐어요? 그래요? 풀포면은 약겜은 아닌가 보네요? 약간 삭제 버전 같은 건가, 그럼? 비디오만 안 보면 문제는 없나 라고는 하시는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이런저런 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그냥 해도 위험한 부분이 두 개라고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했으니까 한 개 거쳤으니까 그 화장실 선생님 화장실 나머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어딘진 모르겠는데 한 부분만 제끼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딜까? 무네미츠? 하필? 역해도 아니고? 하필 그런 거라고요? 됐어. 들어왔.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좀 알아봤는데 텍스트 찾았는데 호감도랑 위험 시지 위치도 적혀 있어. 아, 그래요? 참 희한하네. 완벽하네. 예, 그거 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켜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은 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따라가다 보면은 약간 수위 높은 CG 그런 식으로 써 있어서 가릴 준비를 딱 하면 되겠죠? 따라다란.
아, 엔딩은 안 그래도 제가 좀 얘기를 들어와서 미리 봐뒀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 미리 확인해 두고, 아, 저 대사들이 끝났을 때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위치를 딱 봐뒀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유튜브에 그냥 있던데 그래도 되는 건가? 그냥 나오게 있던데 그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그런 2D 게임에 한해서도 이제 약간 게임적 허용 그런 게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연령 제한을 걸면은 되는 거 같던데 약간 유튜브도 그 게임 송출 플랫폼이랑 기준이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게임 송출 플랫폼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게임적인 표현, 그러니까 뭐 상위 탈의 같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생식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사 성행위 또는 성행위 그런 게안 나오면 괜찮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튜브도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으니까 이제 이상한 뇌줄 타긴 안할 건데 어쨌든 그런가 보더라고요. 업로드는 방송에서 하는 거는 웬만해선 합니다. 뭔가 좀안 올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못 올려서가 아니고 그냥 재미없고 그냥 올릴 가치가 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안 올리는 거라서 보통 이제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것들은 다 올라갑니다. 제가 뭔가 수정을 해서라도 다 올라갑니다. 네. 아, 선생님 거기요? 근데 그 장면은 정확히 가렸잖아요. 완벽하게 딱 가렸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쁜 여캐가 죽을 때 아마 그런 거 없었던 거 같아요, 거의. 근데 주로 그런 거를 다루면서 진짜 감동을 받을 만한 뭐 그래픽 연출 그렇게 이제 뒷받침되는 그런 게임을 제가 잘안 하니까 솔직히 고전 게임에서 뭔가 누가 죽는다 해도 별로 안 슬프잖아요. 그 그래픽이 다 아기자기하고 막 2D 이등신에다가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게임이면서 그렇게 뒷받침이 돼야 그래야 슬픈데 제가 그런 걸잘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공포 게임 그런 거 약간 신식 공포 게임 그런 거할때 가끔 그런 일 있고 웬만해선 없어요. 파판이 리메이크가 계속 된다면은 아니 되겠죠. 예, 되겠는데 계속 나오면은 그런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스토리를 알아가지고 예, 그 모르는 상태로 봐야 슬픈데 파판이 이제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안 슬플 것 같아요. 아 조금 뭐 슬픈 마음이 들긴 하겠는데 울 정도까지는 딱히 그럴 기분이 안들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파트 끊어서 계속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쭉 이어서 진행이 되다 빌드업이 되면서 점점 이제 그들과의 그 뭐랄까 인연과 그런 게 쌓여가면서 감정이 차오르다가 에어리스가 딱 죽어야 그래야 이제 슬플 것 같은데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 파판이 이제 그 팬들의 요청에 의해서 뭔가 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티파를 죽이는 거? 근데 그러기에는 뒷스토리를 너무 많이 바꿔야 돼서 안 돼요. 네, 맞아요. 티파 죽이면은 이탈리아에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티파 같은 경우는 에어리스가 가신 다음에도 하는 역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티파를 죽여버리면은 좀 많이 꼬여요. 그 외에 클라우드 불구된 뒤에 티파가 여러 가지 보조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뭐가 많잖아요. 그래서 티파는 죽이면은 그 스토리 작가가 힘들걸요? 아, 왜 이탈리아가? 아, 그게 직접 검색을 해보는 게좀 빠른데 대충 예약을 아니 예약이래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예전에 그 이탈리아 뭐 의원 회의였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이탈리아에서 이제 한창 코시국 때 이제
화상 회의하는 뭐 시의원 회의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그러면서 생중계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실수로 실수인지 뭐 테러인지 아마 테러였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이제 티파 야동을 틀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밈이 되게 많아요. 뭐 이탈리아 뭐 의원 후보 막 그런 게 항상 나오면은 그 안에 이제 티파가 기호 몇 번 그런 식으로 있는다든가 이탈리아에서 사랑하는 그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티파 관련 이탈리아 밈이 인터넷에 되게 많아요. 그 사건 이후로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 국기와 티파가 항상 연관이 되는 약간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그때 그 이후로. 아, 클라나드. 아, 그런 거는 울 법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뭐냐, 한참 젊었을 때 그런 게임 또는 애니 막 그런 거 보면서 울었었어요. 그쪽사 게임들이 다 슬프잖아요. 뭐 카논, 에어, 클라나드 막 그런 것들. 그럴 수 있죠. 안 열리고 에이스요? 아 원피스 원피스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가 저는 그닥 화가 나서 눈물 난 적 아, 화가 나서 저런 제가 살면서 제일 처음으로 게임을 하면서 운 적은 영웅전설 4였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했었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텍스트 게임 막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가지고 아마 초딩 4학년 때였나 5학년 때였나 그때 영전포를 했는데 그 뭐 시키냐 친구가 죽어가지고 예. 게임 내 친구가 이제 죽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주인공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창세전하고 화나서? 아니요. 저는 리메이크 그냥 뭐랄까 그냥 뭐 새로운 그래픽으로 이렇게 뽑혔구나 약간 그런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싶었어요. 급조된 목재 카타나 필요 없으. 네, 창세전 리메이크 저는 그냥 구리긴 했는데 게임 자체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구린 게임이 맞거든요? 망작?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나름 그 원작 팬의 입장으로서 재미는 있었습니다. 창고를 찾아야 되는데 창고다. 클럽 망치 클럽 망치 클럽 망치 클럽 망치 나무 망치. 아 망치가 없네. 망치가 좋아하는 게임이 망작으로 나왔을 때 울지 않냐? 뭐 그럴지도 모르죠. 예. 제가 좀만 더 젊었더라면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요즘은 그냥 뭔가 무던무던해서 아 20시간 정도 해봤는데 다 똑같다? 그래요? 클럽 망치가 어디에 있을까? 클럽 망치가 워킹 데드. 아
그것도 나쁘진 않았었는데, 처음 할 때. 약간 라오어 같은. 라오어 1할 때, 그런 느낌 정도? 어디 보자. 여기도 망치는 없네. 이놈의 망치는 대체 이 게임에 있기나 한 건가? 망치 다 어디다 숨겼지? 어디다 이렇게 망치를 꼭꼭 숨겨놨나. 참 찾을 수가 없네. 클럽 망치 얻으면 클럽 갈수 있냐고요? 그쵸, 예. 근데, 갈 수는 있는데, 가서 망쳐야 돼요. 클럽을 망치러 가는 거라서, 예. 클럽 가서, 판을 망칠 수 있습니다. 포켓몬이요? 안 그래도 요번에 닌다에서 포켓몬 뭐큰거 온다면서요? 근데 항상 닌다에서는 그렇게 말해서 항상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용은 안 가는데 중식도 역시 병원에서 망치를 찾는 건 힘든가? 어디 뭐 나가봐야 되나? 노루가 다니는 길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 아, 그렇구만. 제 점수는요,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만점은 100점입니다. 예, 100점 만점 중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였구나. 차 트렁크를 뒤져볼까? 아, 망치 어딨지, 망치? 망치가 어디 있을까? 일반 망치 말고 클럽 망치. 점수가 왜 이렇게 박하냐고요? 제가 또 일본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손나 박하나! 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합니다, 예. 일본인들이 참 박하나 씨를 좋아해요, 예. 우리나라의 박하나 씨를 일본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좋아해요. 예. 일본어 더빙되어 있는 게임 하다 보면은 이즈렌이세요? 라는 말이 참 많아요. 예. 이즈렌이세요. 어쨌든 간에 막 그런 말인데 어쨌든 아무튼 그런 말이라서 더빙 게임 하다 보면 맨날 나와요. 저를 계속 부릅니다. 저를 계속 찾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전등 아닌가, 이거? 플루드 라이트. 이거 불 켜는 거였던 것 같은데? 챙겨가 봐야겠다. 탈출 트래커. 어디 보자. 아, 뭐야. 물병을 다 썼네? 에헤이. 물 한번 새로 따라올 걸. 마지막으로 된장 하나 퍼먹고 담배 한대 피고 깔끔하게 가보자. 저도 고른다면 딸. 오케이, 존보이드 마지막 날. 됐어. 자, 전공법으로 한번 버텨보고, 그러다가 마무리 딱 하겠습니다. 오늘 끝내고, 그 뭐냐, 고전 게임 애물 같은 거좀 하다가, 그러다가 콘트라로 넘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 밑에서부터 오나? 아직은 조용하네. 이때 문을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전공법을 딱. 나를 닮은 딸, 와이프 같은 아들.
둘다싫습니다예뭐든그냥싫습니다저는애를키우고싶지않습니다그냥와이프나제가싫은게아니고그냥아직기르고싶지않아요네반갑습니다어서오세요어서오세요그파트1이그러니까파판7파트1이 PC 로나올때얼마나걸렸죠역시아무리생각해도웬만하면은 PC 로하는게재밌거든요여러가지모드들과막각양각색의즐길거리가많기때문에 PC 로하는게훨씬좋은데파트2 PC 까지기다릴수는없겠지아무래도네1년은확실한데2년까지걸렸는지뭐어쨌는지는모르겠네요22년6월17일이요아그래요그럼2년넘은거예요아2년은좀많이길지2년은좀많이기네요그전에그냥역시아까말했던대로스텔라블레이드할때그때낀거서해겠네빰빰빰빰빰제가알기로는3까지한다고들었어요근데분량상으로는그게될지모르겠는데파트2도굉장히길게볼륨을담았나보더라고요그래서그렇다면할수있겠다싶어요원래초반에는3파트가지고는택도없겠다그런생각을했었는데아에피먼저나왔었구나어쨌든그정도가지고는택도없겠다라고예상했었는데볼륨을담은걸봤을때그파트2도굉장히어마어마하게들어있다고알고있거든요그런거라든가그런걸봤을때3파트로끝낼수있을것같긴합니다네내조각이상가면은좀그래요딱뭐랄까좀늘어지지만적당히분배한게3파트인것같아요거기서이제파트4까지가면은그때부터는좀뇌절같은그런느낌이드는데4면은버틸만해요4면은솔직히좀버틸만해요네저도한5개예상했었어요아마요번파트2는파트3를어떤느낌으로가겠구나라는그틀이좀잡힐것같아요뭔가분기라든가다른형태로가는게이제보일테니까파트3를어떻게진행을할지가좀대충눈에들어올것같거든요그런면에서보면은저도좀바로하는게좋지않았을까싶기도해요일단궁금하긴하니까대체어떤식으로짰을지막그런거그리고파트2면은그러니까3분화를한다치면은웨폰들나오는데까지분량이가나파트2의 PV 에서는그닥뭐이것저것못본것같은데웨폰들출연분량까지나오나모르겠네아웨폰까지는어려울것같아요그래요웨폰이등장하면서보스로서하나상대하고그다음파트3까지넘어가는게딱좋지않아요파트2보스뭐에메랄드웨폰그런느낌으로가다가3로넘어가는게
폐종장으로 가는 게 그게 뭔가 저는 좋을 것 같은데 힘들라나? 그나저나 그 파트2에 뭔가 기대되는 컷신이 엄청 많아요. 그 왜 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왕 다 끌어다 쓰는 포 있잖아요. 그 웨폰 잡는 포 그거 연출이라든가 기대되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PV에서 본 바로는 그 제식 훈련하는데 거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공업도시 거기도 나올 테고 여러 가지 좀 볼거리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되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 아 준온 맞아 맞아. 아휴 보이질 않아.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건지 내려놓은 건지를 모르겠네. 아니요 저 DLC 안 했어요. DLC를 원래 계획은 파트2가 출시됐을 때 파트2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바로 하고 복습하면서 파트2를 하려고 일부러 애껴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좀 미루기로 하면서 안 했어요. 아 이거 근데 삐 좀 안 걸렸네. 삐 좀이 걸리지 않았어요. 위치 여기 아니야?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야? 동쪽? 이쪽인가? 뭐야 어디야 이거 지점이 어디지? 아 여깄다 오케이 끝.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존보이드, 니케스킨, 특존모드, 헬기탈출모드, 사우라비모드 등등 다 깔려있는 그런 모드 클리어. 오케이 끝. 재밌었습니다. 역시 전공법으로도 할만할 것 같았어. 근데 띠좀이 하나도 안 걸린 거는 운이 좋았네 이건. 띠좀이 저런 어두운 가운데서 달려들었어야 그랬어야 죽었을 텐데 운이 좋았네 운이. 클리어. 아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요? 저는 그거를 원판도 좋지만 원판보다는 그 약간 PC로다가 모드를 덧대서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귀신처럼 띠좀이 바로 있다. 야 이거 운이 진짜 좋았다. 특종 모드라서 띠좀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탈출할 때는 안 보이다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보이네. 이거는 탈출 운이 좋았네. 아니요 탈출을 한 건데 끝난 데이터를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이대로 저기다 놓고 끝내기엔 좀 아까우니까 집에다 데려다 놓고 끌라고 잠깐 다 시켰습니다. 집에는 이제 농작물도 있고 하니까. 자 이렇게 집까지 잘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미행이 붙었는지 한번 보고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따라 붙었네? 의외로 어그로가 좀 길게 갔네. 위에 쳐다보면서 오는 애들인가 보구나 이거. 오케이. 아 닌텐도는 복돌에 민감하다. 오케이 끝.
자, 이렇게 돼서 존보이드 아까 말했던 대로 니케 스킨 모드 플러스 아우라비 모드 플러스 특종 모드 플러스 헬기 탈출 모드 좀비 수치는 언제나 맥스 그리고 루이빌까지 와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좀비라든가 가장 어려운 루이빌 병원에서 탈출 모드 이렇게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존보이드 요번 회차 각종 모드 난이도 페널티 등등 플레이는 요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 니케 아니 다음 니케래 다음 존보이드는 또 나중에 뭐 획기적인 모드가 뭔가 좀 괜찮은 게 나오면은 그때나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번 존보이드는 여기까지 재밌었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끝.